먼저 양파는 너무 얇게 썰어주시면 오히려 맛이 떨어지니까 씹는 맛이 있어야지. 네. 그럼요. 같이 건져 먹어야거든요. 단맛도 나고. 대파는 양파랑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세요. 그리고 청양고추 하나 정도랑 홍고추 한 반 개 정도만 쓸 거예요. 잘게 다지듯이 네. 하네요. 잘게 썰어서 조금 더 향을 더 많이 낼 겁니다. 그래서 씨도 안 빼고 하시는구나. 자,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뭐 거의 끝이라고 볼 수 있겠죠? 네, 네. 자, 먼저 저는 진간장 한 큰술. 한 큰술. 네. 그리고 황설탕 두 큰술. 네. 무운 고춧가루 한 큰술. 네. 다진 마늘 한 큰술. 자, 그리고 고추장 들어가야 되죠. 맞아. 고추장 두 큰술이에요. 네.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네. 약간 반칙성 재료인 볶음에는 또 요거 넣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. 뭔데요? 굴소스. 굴소스. 탄성. 네, 감칠맛. 자, 굴소스 한 큰술. 아하. 넣을게요. 진짜 뭔가 맛있다. 아쉬울 때 넣으면 되거든요. 그렇죠. 자, 그리고 배추청이에요. 두 큰술 넣겠습니다. 네. 진짜 비장의 무기 같은 느낌이에요. 배추청. 배추청이 만능 양념장이다. 네, 완벽한 맛이. 진짜 궁금하다. 맛있겠어요. 물론 다른 청들도 그렇지만 이 대추청은 특유의 고급스러운 단양이 있거든요. 깊은 단양? 네. 근데 이 양념장하고 만나면요. 그게 더 뒤끝에 살짝 와줘요. 네. 아주 강하지 않게 뒤에 와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으시면 티가 나니까요. 두 큰술 정도가 딱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양념장까지 있고 자, 이제 고기까지 있으니까 한번 볶아볼게요. 네. 진짜 간단하다. 와.